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문재인에 대한 수사, 그리고 이재명 관련돼서 수사, 그러니까 이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그동안 많이 제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문재인 정부 때 성성경고했다라고 했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하다가 탄압을 받고, 자, 지금 보수 진영의 대통령 후보가 돼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지금 2년 동안 이 문재인 대한 수사가 하는 신용만 하고 제대로 이루어진 결과가 없다는 겁니다. 수색한다, 뭐 소환한다라고 했지만 그 주변 사람만 소환했고, 그리고 그 누구도 아직까지도 구속됐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걸 놓고 이 이원석과 윤석열 대통령 사이 갈등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원래 윤석열 대통령은 자, 이 문재인도 또 구속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전임 대통령 구속도 하고 또 새롭게 정부에 들었으면 구속하고 그걸 고리를 끊기 위해서, 그래서 소극적이다 하는 말이 있었지만, 그런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렇게 총대를 메고 아예 수사를 안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런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으로부터 빨리 이재명과 문재인 대신 수사를 하라 강한 압박이 있고, 지난 총선에도 그게 여론을 상당히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안 했다. 지금 이 문재인 관련 수사는 너무나 많습니다. 문재인 개인 비리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사위를 이스타 항공에 취업시켜주고, 자, 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에 앉혔다 하는 의혹과, 그리고 울산 선거 개입 관련해서 문재인이 직접 지시했다는 이 정황이 곳곳에 포착이 됐다. 왜 문재인이 지시하지 않으면 청와대에 7개, 8개 부서가 집중적으로 나서가지고 송초로, 자, 그러니까 문재인이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리 무리하게 개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공격도 개발해주고 수사도 해가지고 김기현 경쟁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자, 그 외에 뭐 이 우리 공무원 비살 사건, 또는 탈북자들 강제 북송하는 사건, 뭐 이 탈원전 통계 조작, 여기와 관련해서 문재인이 단 한 차례도 소환을 안 받았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자기 임기가 끝나는 날이 9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원석이가 요즘 갑자기 김건희 여사 소환 문제를 놓고, 그래서 오히려 자, 본인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그러면서 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감찰을 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이제 서울중앙지검 앞에 안에 있는 검사들이 부급을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동안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진짜 이창수 지검장이 하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 수사 방법이 잘못됐다, 자기의 보고도 안 했다, 특혜를 줬다, 이런 식으로 지금 사과를 한다는 거, 이게 바로 더불어민주당 쪽에 서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자 지금 윤상현 의원이 여기에서 연속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치하는가? 자, 그러면서 이 검사인가 정치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사인가 아니면 정치인인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을 속일 수 있어도 본인, 즉 윤상현 의원의 눈은 속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기 발언을 보면, 자, 이 이원석은 정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전 정권에 대한 수사는 미적되면서 특정 수사에만 열을 올리는 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선택적 법불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법불악이. 그동안 이 건과 관련해서는 법원 신문이 귀한 자에게 아첨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임명된 이후에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나?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문재인과 관련된 수사 상황을 보면 언행 불일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내 눈은, 다른 사람 눈을 속이실 수도 내 눈은 못 속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윤상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해 말 대검찰청 직원들과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하는 모습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자, 하늘의 그물은 크고 넓어서 성긴 듯 하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 이렇게 관람평을 내놓은 바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서울의 봄 영화를 보면서,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과거의 서울의 봄 12.12 사태, 거기에 자, 심판을 다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간의 행보는 이 총장의 관람평과는 너무나 달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보는 것도 그렇고, 이게 특정 진영 영화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는 보지 않고 이 영화를 보면서 자, 이 잘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왜 문재인과 이재명에 대해서는 그 하늘의 법은 가만히 있나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늘의 그물은 크고 넓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는데 지금 문재인과 이재명은 결코 놓치고 있는 당사자가 바로 이원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국민적 의혹이 상당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 벌어졌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그리고 서해 공무원의 월북 조작 의혹,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 그리고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등에 대해서는 청와대 핵심 고위층에 대한 수사 진척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금 구체적으로 사건을 들먹이면서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김명수에 대한 소환 통보는 그가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3년 5개월. 이제 나갈 때 되니까. 자,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여기 이 이창수 서울 지검장이 있으니까 수사가 소환이 이루어진 것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꾹 막고 엎어놓고 뒤집어 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원석이 안에 내부 말하자면은 밀통하고 있다, 문재인 또는 더불어민주당과 내통하고 있다 하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자, 경기도 법인카드 유형 의혹에 대한 이재명에 대한 이 부부에 대한 소환 통보도 2년이나 미적거리다가 최근에서야 이루어졌다고 윤상현 의원은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원석이가 맡고 있는 이 검찰에서의 이 전 정권에 대한 수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보면 정말 그동안 뭐 하늘에 뭐 그물이 어떻고 이야기는 전부 다 거짓말, 그 자기 편이니까 봐주고 있는 것 아니었을까. 자, 그러면서 문재인의 사위가 연루된 타이 이스타젯 이 채용 의혹 수사에 대해서도 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크다는 지적을 받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 그러니까 수사하는 척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압수수색이나 핵심 관계자인 영장을 누군가고 막고 있다. 그런 오역의 눈초리는 물론이고 이원석 총장이 이창수 당시 전주지검장에 대한 인사를 민주당에 유출했다는 의혹까지 제거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로 온다라는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 5월 11일 날 이창수 서울지검장 인사 문제 등을 놓고 박승재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 날 12일 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말하자면 전주지검장이었는데 서울로 오면 안 된다 하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고민정과 이 윤건영 등에서 27명이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 이창수는 지금 전주지검에서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하고 그걸 이창수가 서울지검으로 오면서 그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져와가지고 본격적으로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할 거다, 전 정권에 수사를 할 거다, 이걸 알아차리고 바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것 아닌가. 자, 그러면 여기 이창수 지검장하고 박승재 법무부 장관 두 사람이 협의를 했는데, 인사협의를. 그 다음날 이창수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온다는 소리를 더불어민주당 의원 27명이 나서서 반대했다는 건 바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에 이걸 흘렸다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내통했다 하는 의혹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 대통령과 이원석 검찰총장 충돌도 있었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오히려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고 수사를 하려고 했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지금 이원석을 배제하고 인사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지금 인사가 됐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보니까 인사도 흘러간 것 같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문재인 대신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이원석이다. 그러니까 지금 윤상현 의원이 당신이 정치인인가 검사인가 다른 사람 눈을 속이도 내 눈은 못 속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원석. 자, 이원석이 막판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 영입돼 가려고 그러는 건지. 자, 이거를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러니 곳곳에서 지금 정권은 바뀌었는데 핵심 인물들은 전부 다 과거에 문재인 때 또는 아직도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보면 여전히 그렇게 남아있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MBC만 하더라도 아직도 정상화 안 돼가지고 정권이 2년 된데도 불구하고 자, 문재인 때 임명했던 그 사람들이 그대로 앉아있는 이런 형국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 이러니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힘이 빠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계속해서 뭐 지금 이재명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본격적으로 나서가지고 탄핵하겠다라고 해서 그 흔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자, 그 중에 핵심이 바로 이원석이 아닐까. 그래서 이원석에 대한 심판. 자, 여기 윤상현 의원이 정부가 굉장히 빠른 사람인데, 그래서 내 눈은 못 속인다. 당신이 검사냐, 정치인이냐. 빨리 정체를 밝혀라 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